이번 시간은 657페이지 배성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성공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기본적인 배성공사 순서도 뭐 부하결정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전기 방식 선정하고요. 그러면 뭐 단상 3선식으로 할 것인지 3상 4선식으로 할 것인지는 전기 방식 결정하고 이제 공사 방법 선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사 방법을 뭐 여기서 금속관 공사로 할 것인지 맞아? 아니면 뭐 가요 전선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하고 그다음에 분기회로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기구제로 선정해서 인입선은 인입구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그 배성공사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공부하시면 돼요. 이 배성공사 자 방법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그러면 경질 비닐관 공사하고 경질 비닐관 공사 쪽하고 그다음에 금속관 공사 금속관 공사 그리고 저겠습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하고 그 전선 공사 그리고 이제 플로덕트 공사 이 네 가지가 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네 가지 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질 비닐관 공사는 거기에 놨죠. 플라시티 파이프 안에 전선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2번이 단점이죠. 기계적 강도나 열에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고온에도 약하지만 저온에도 약해요. 그리고 절연성과 내식성이 우선 시공 용이하다 장점이죠. 그리고 석기가 있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 내부에는 뭐 금속관 공사를 하든 또는 이런 경질 비닐관 공사 간에다가 넣는 경우는 이제 접속점을 전선이 접속점을 그 내부에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속관 공사가 자, 이 금속관 공사가 철근 콘크리트 매입 공사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 그래서 이 금속관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의 매입 또는 매립 배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 금속관 공사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장점 많죠? 자, 보통 금속관 내부의 전선을 배치하니까요. 외부적 충격 같은 이런 기계적 강도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류가 흘러서 이제 저항이 커지니까 열이 생겼죠. 그러면, 저는 이제 피복 도선이 타도 화재로 옮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적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선 교체도 용이합니다. 장점인데, 근데 단점이 그냥 금속관 공사의 단점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죠. 얘는 정설 공사가 어렵습니다. 정설과 이미 기 설치된 금속관 공사에 이제 정설을 할 때 정설 공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이 금속관 공사가 정설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설 공사 어렵죠. 그래서 이 정설 공사를 다른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통 뭐 가요 전선관으로 하든지 가요 전선관 공사 내지 아니면 저겁니다. 금속 몰드 공사. 몰드 공사 요런 걸로 우리가 합니다. 자, 몰드는 이것을 몰드라 하죠. 양면 테이프 한 짝 딱 부착하고 전선 매입하고 뚜껑 닫는 거 이런 것이 몰드예요. 몰드는 재료에 따라서 재료가 목재면 목재 몰드, 금속이면 금속 몰드, PVC PVC 몰드 다양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몰드 공사들은 석기가 있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속과는 접지 공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요 전선관 공사를 보시면 자, 이 가요 전선관은 이제 구부림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만약 굴곡
부분이죠. 굴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니면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배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동기와 같이 짧은 배선, 전동기 연결하는 이런 짧은 배선 쪽이라든지, 그리고 천장 은폐 배선 공사, 천장 은폐, 은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 금속관 공사의 우리가 정설 공사 이런데 이 가요 전선관 공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덕트. 자, 플로덕트 공사는 자 우리가 플로 바닥에 닥터를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사무실이나 이런 백화점에 쓰는 거죠. 대규모 사무실 건물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데, 자 바닥에다가 보낸 거야. 바닥에 떡들을 설치해서 자 전기선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신호선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선이나 이런 케이블 이런 것 동시에 보내서 직접 바닥에서 바로 꼽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플로덕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기구가 많을 때, 그러면 이제 대규모 사무실 같은 데서 자 뭐다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직원마다 다 컴퓨터하고 맞죠? 설치해 줘야 되죠. 그러면 전기 다 꼽아야 되고 전화도 꼽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플로덕트 공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로덕트 공사는 주의할 것이 얘는 습기가 있는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습기가 있는 장소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배선기구 뭐 개폐기나 차단기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것은 뭐 거의 흐름이 조금 끝났어요. 그래서 600기구 전멸기만 간단히만 봅니다. 자, 전멸기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전멸기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의 실내등에 상하나 좌우로 해서 조명 껐다 켰다 한 게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타임 스위치 5번 나오죠. 타임 스위치는 자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이나 승강기 홀 같은 데서 센스에서 자동으로 켜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죠. 그게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스위치 시간이 끝나면 승강기를 눌러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오면 불이 꺼지죠. 그럼 여러분들 막 손 흔들거려 했던 것이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662페이지 오토매틱 스위치, 자동 스위치라고 하죠. 자, 이겁니다. 가로등에 쓰는 거죠. 외부 조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졌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켜졌다가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 오토매틱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9번에 이제 3로 스위치죠. 계단실 상하에 아래층에서도 끌 수 있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위층에 껐다 할 수 있는 게 3로 스위치인데 요새는 이게 뭘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타임 스위치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센스에서 자동으로 켜서 일정 시간에 그러면 자동으로 탁탁 꺼지게 해놨죠. 누가 그 담배 피우러 나오면 불 켜죠. 그랬죠.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약전설비가 나오는데, 약전설비는 거의 다 낸 것 같아요. 뭐, 낼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보면, 자, 저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제설비. 자, 방제설비는 건축물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 방제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방제설비는 항공장애 등이 유일하게 한 번 냈고 나머지는 다 필해설비를 냈습니다. 다섯 번 냈죠. 그리고 지문도 나왔고 단독적인 문제가 다섯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필해설비가 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필해설비에서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에 설치 대상을 해놨죠. 설치 대상은 거기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필해설비 설치 대상은 첫째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죠.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높이 20m 이상.
20m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저것이 되죠. 공작물도 높이가 20m 이상,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상에 해당이 되면 필요의 설비,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설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침 설치 규정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2번에 돌침은 최고 윗부분부터 최소한 25cm 이상 튀어나와야 된다. 돌출시켜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례 설비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레부, 낙뢰를 받는 부분이 수레부죠. 이나 조선 수레부에서 받은 낙뢰를 접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인하도선이고,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이 이제 땅으로 이제 낙뢰를 방전시켜야 되죠. 이 접지극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합니다.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얘가 따로 놀았었어요. 근데 통일해 놨습니다. 50으로. 그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665페이지 피례설비 인하도선 대용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이런 철골조 건물 이런 것들은 자, 철이 자,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인하도선 대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인하도선 대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때 저항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치는 최상단에서 지표 레벨까지 저항은 0.2옴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레부. 자,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측면 수레부는 자, 이겁니다. 최근에 건축물이 너무 고층화되고 있죠. 아파트도 고층화되고 있고, 요새 뭐 높게 뭐 80층 막 이렇게 막 지어지잖아요. 아파트들이 100층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층 건물일수록 위에서 내려오는 강에 측면에서 낙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은 자 일단은 60m가 넘는 초과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m 넘어야 된다. 초과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설치 부분은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표 레벨 측정에서 150m가 초과되는 건물은 이때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120m 전부터 상단까지 다 설치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새 좋은 건물들은요, 초고층 건물들은요, 피리침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자, 150m가 초과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0m 또 500m다 이렇게 하면요. 무조건 120m부터 설치하라 이거예요. 120m 지점부터 해서 여기부터 해서 120m 지점부터 너무 낮나? 자, 요 정도 합시다. 120m 지점이다. 그러면 최근에 완전 보호 형태 피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고급 건물들은. 그래서 피례 설비가 여러분들 옛날 피례침들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피례가 설치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재료. 그럼 건축물 외부 재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피례 설비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는데 이래죠? 측면 수레부가.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부 재료상 이렇게 설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피례가. 완전 보호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준은 자 120m 지금부터 150m 초과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400m짜리 건물이었다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상단까지 다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667페이지 조명설비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학습에서. 자, 그러면 그 667페이지 보시면 자 조명의 단위 강속 나오죠?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강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위는 루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에 가까이 갈수록 조도는 밝아지죠.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조도를 분명히 뭐그 얼마로 설계하겠다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평균 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평균 조도. 그러면 평균 조도는 바닥에서 85cm 지점에서 측정하는 거야. 바닥에서 85cm 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평균 조도의 개념이 됩니다. 평균 조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평균 조도.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강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강도. 그래서 단위는 칸델라를 써죠. 그러면 항공장애 등 같은 경우는 멀리서 항공기에서 자, 충돌 방지로 야간에 빛이 세야 되겠죠. 그럴 때 칸델라 강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희도는 물체의 표면 밝기죠. 그래서 면적당 뭐가 됩니까? 강도가 얼마야? 그래서 CD 칸델라죠. 칸델라 퍼 제곱 면적당. 이게 희도입니다. 그럼 희도는 물체의 표면 밝기로서 희도가 높다는 것은 눈부심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백열등을 봤을 때하고 형광등을 봤을 때 누가 더 눈부심이 생겼습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바로 이거죠. 형광등이 눈부심이 적었죠. 그럼 희도가 낮은 거죠. 그럼 백열등 희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생기죠. 그것은 희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광은이 나옵니다. 자, 광은은 여러분들 조명이죠. 이렇게 빛을 발하는 물체가 광은인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없을 때 어떤 분이죠. 반딧불을 잡아서 광을 쓰신 분 없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 광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은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광은의 밝기도 고려해야 되지만 효율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백열등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적이 돼서 좀 사라지는 거죠. 백열등 생산을 안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수명도 생각해야 돼.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백열등이 효율도 나쁜데다가 수명도 짧았어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LED가 안 팔리다가 이제 LED가 이제 현실화된 거죠. 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LED가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잘안 샀었는데 정부 정책 보조금 주면서 막 설치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LED가 보편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형광등이 줄어들죠. 왠가면 LED를 쓰면 전기요금을 적게 내잖아요. 수명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요새 LED 수명 몇만 시간입니다. 이야기 안 하죠. 그 3만, 5만, 10만이라는 것이 그 반도체 LED 소자가 10만 시간 간다는 거죠. 수명 10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그 소자가. 그런데 다른 게 먼저 고장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LED 집에 설치하면요. 고장나죠. 그거예요. 소자는 괜찮아요. 다른, 그것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LED 그 반도체 소자는 시간이 오래 가요.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명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죠. 그리고 연색성은 이겁니다. 자, 이제 자연광, 태양광 아래에서의 이제 색깔을 인공 조명 아래에서 얼마나 그 색을 재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연색성입니다.
그래서 연색선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계하고 공부하고 이런데 연색선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뭐 주광색 이런 형광램프 같은 주광색 등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광색들이 보통 연색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백열전등 나오는데 백열등은 이제 역적이 됐죠. 효율 나쁘고 수명 짧고요. 열이 발생이 많잖아요. 지구온난의 주본으로 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형광등 있죠. 형광등은 자 보통 자 이겁니다. 형광등은 보통 백열등에 비해서 효율이 좋아지죠. 그리고 수명도 길다 보니까 형광등이 대체적으로 사용을 됐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은 사실상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온도가 25도 정도일 때 효율이 제일 좋아서 빛을 가장 잘 발해요, 밝아요. 그런데 온도가 떨어지면요, 이게 빛을 잘 발하지 않습니다. 원래 0도 이하는 점등이 곤란하다는데 실제는 0도 이하에 제가 켜보니까 점등은 됩니다. 근데 효율이 또 빛이 굉장히 약해요. 어두워집니다. 그런 특징이 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게 돼 빛을 발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옥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내 등의 조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수원등은 수면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꺼졌다 다시 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빨리 이거 얘를 뭐 조금 넣는 사람 보고 얘는 형광등이라 했죠. 아 남들 다 웃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웃다가 나중에 듣고 나서 웃는 분 있죠. 그럼 뭐 형광등이라 했잖아요. 반응이 늦은 분. 근데 그러면 수원등이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서 형광등은 옛날 촉구 담아라 했죠. 스타트 전구가 필요했죠. 근데 요새는 기술력이 좋아 제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수원등은 보통 저압선등이 식기 소독기 같은데 자외선 가지고 살균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게 자, 고압선등입니다. 고압선등. 그래서 이제 가로등 같은데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초고압선등은 저런데 뭐 옛날에 영화 촬영했었는데 지금은 뭐 정밀 기계 같은데 넣습니다. 현미경 같은데 이런데. 그리고 나트륨등은 효율은 좋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등이 옛날에 터널 안에 썼던 거예요. 자, 터널은 사계절 모두고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불이 켜져야 돼요. 그러면 효율이 좋아야 되죠. 적은 전력 가지고 빛을 많이 발해야 되잖아요. 원래 효율이란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효율은 루멘 강수가 아닙니까? 포와트야. 1W의 전력 가지고 많은 강속을 바라는 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효율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나트륨등은 연색성이 제일 나빠요. 자, 연색성이 나쁜 건 등들은 쉽게 이겁니다. 강은을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색깔을 띈다 이렇게 나타내면 그건 연색성이 나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트륨등 노랗잖아요. 그럼 연색성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깃집에는 약간 붉은색 톤 사죠. 그것도 연색성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는 강색이 붉은 톤을 써야지 고기가 싱싱해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 가서 약간 붉은색 톤 켜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할라이드 등 나오죠. 자, 고압 수원 등에 효율과 연색성을 개선해 준 게 메탈 할라이드입니다. 고압순등에. 그래서 얘는 저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발광 효율이 좋아진, 효율이 좋아지면서 연색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야구 지금도 보러 가시죠? 야구장에 야간 경기하면 불 들어온 거죠. 그게 메탈 할라이드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방식에서 이제 전반 조명. 자, 이거죠.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게 전반 조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교실 같은 데 다 전반 조명합니까? 사무실, 전반 조명이죠. 사무실인데 전반 조명이고. 국부 조명은, 자, 이거죠. 특정 부분만 고조 돌려고 한 데 쓰는 게 국부 조명이죠. 스포트라이터입니까? 그럼 여기 백화점에 갔는데, 마네킹만 딱 비추는 조명이 있다. 그런 게
국부 조명이죠? 그러면 전반 조명하면서 국부 조명 병용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스탠드만 켜다, 그건 국부 조명이죠. 근데 전체 켜놓고 내가 스탠드, 전반 국부 조명 평형이 됩니다. 그러면 전방 국부 조명은 조도차가 너무 크면 안 돼요. 10분의 1 정도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기구, 직접 조명하고 뭐 이렇게 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직접 조명. 그러면 직접 조명은 보통 이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냥 비추는 게 직접 조명이에요. 그럼 간접 조명은 빛을 천장면에 반사시키는 게 간접 조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천장면이 있는데, 여기 조명을 설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림판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빛을 갖다가 이 천장면에 반사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사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접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방향이 바로 뭐다? 천장은 상향 강속 비율이 90에서 100% 되는 거야. 그러면 직접 조명은 밑으로 비추는 거야. 하향 강속 비율이 90에서 100% 이상, 100% 되는 거죠. 그것이 직접 조명이고요. 그래서 간접 조명이 보통 분위기 위주로 하는 조명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조도는 좀 낮아요. 저조도인데, 조도 분포가 좀 균일한 조명이 간접 조명이에요. 그리고 강한 그림자, 음영이 없는 것이 바로 간접 조명이 됩니다. 그런데 조명률은 나쁠 수밖에 없죠. 조명률이란 것은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거든요. 조명률이 간접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기적 효율 개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설비는 비싼 게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이 시설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부심이 없습니다. 눈부심이 없죠. 근데 직접 조명이 눈부심, 현이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건축화 조명은, 자, 건축물의 천장이나 이런 벽이나 이런 이제 부재하고 일체화시켜서 조명하는 게 건축화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건축화 조명이 2번, 코보라이트, 코보 조명만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코보라이트란 것은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것이 바로 코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간접 조명은 조명의 효율이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 코보라이트의 개념이, 자, 어떻게 조명하는 게 코보라이트냐? 한번 그려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보라이트는. 코보라이트는 천장이나 벽의 구조를 이용해서 조명하는 겁니다. 조명하는 것으로서, 자,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천장이 있는데, 천장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층고가 높아야 돼요. 층고가 안 높으면 이런 코브라이트를 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명을 갖다가 숨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자 높이가 다른 게 층단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뒀을 때 조명을 갖다가 여기에 설치해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서 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해서 조명하는 겁니다. 조명하는 방식, 이것이 코보라이트, 코보 조명이네. 코보라이트, 라이트가 조명입니다. 그래서 간접 조명입니다. 이건 간접 조명들은 조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률이 떨어진다. 그 측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언급한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펜트하우스나 이런 데는 이 조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672배 조명의 조건 나오죠. 적당한 조도여야 돼요. 조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거실의 용도에 맞는 조도가 좋은 거죠. 그리고 광의 균일도와 방향성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눈부심이 없애죠. 현이가 없애야 돼요. 눈부심이. 그리고 알맞은 광색이어야 돼요. 그 맞는 광색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작업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주광색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거 좀 고깃점 자 소고기 사러 가는데 정육점에 가는데 아무 톤 쓰면 안 되죠. 약간 붉은 톤 쓰는 거고 다 틀려집니다. 광색이 맞아야 돼. 그리고 경제적이죠. 자급자 심리 효과를 전개해야 된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애들 공부방을 갖다 따뜻한 색깔에 뭐 빨간 등이 이런 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명 설계 순서가 유일하게 세번 냈는데 이제 종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요 조도를 갖다가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운 선택 전등의 종류 결정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상 674페이지 보면 강속 계산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낼 겁니다. 그럼 식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조도 구하는 식을 해놨죠. 조도. 조도가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죠. 이 조도식을 외워서 적용하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조도는. 자, 뭐가 비례관계 그렇게 하면 돼? 자, 강속, 빛이 나오는 양이 강속 아닙니까? 강속이 비례관계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조명의 개수, 자, 한개 있는 거하고 10개 있는 거 밝기 틀려지죠. 개수는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조명률, 자, 조명률은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에요. 조명률이 좋을수록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명률은 비례관계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죠. 조도는. 그래서 반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평에다가 등 하나 켠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이고 100평에 하나 켜나 봐요. 어둡습니다. 면적은 반비례관계예요. 그리고 감각 보상률이 반비례관계예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자, 보통 이겁니다. 조명기구를 사용 오래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능률 감소나 오염 손상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도가 저하돼요. 그 여유를 두는 것을 감각 보상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 이거하고의 역수가 보수율 또는 유지율이라고 해요. 역수가. 자, 보수율 유지는 처음에 샀을 때 빛이 강소에 잘 발하죠. 그런데 일정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강속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그 강속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보수율 또는 유지율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젊다는 것은 과거 젊었을 때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지. 유지율이죠. 그래서 이 유지율은 이거하고 비례관계예요. 그럼 얘가 주어지면 얘가 안 주어지고, 얘가 안 주어지면 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면 된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안 주어지면요. 다 분자예요. 면적만 반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계산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조도를 계산하자. 그리고 개수를 계산하라. 그 조명률이 얼마야? 그 보수율 유지율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을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개수가 앞으로 나간다. 앞에 있던 것은 전부 다, 같이 있던 것들은 전부 다 분모로 오면 되죠. 개수가 앞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강소 곱하기 조명률. 그러면, 처음에는 요거 주어진 걸로 합시다. 요거 안 주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위에 가면 되죠.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광보상률이 가중 되죠.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주어졌다. 보수율, 유지율이 주어졌다. 그러면 개수 똑같죠. 자, 자, 이거죠. 같이 있던 아들은, 자, 분모네. 그러면 강속 분모로 내려오는 거죠. 조명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간다? 보수율, 분모에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보수율. 또는 유지율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분자에 가면 되죠. 조도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수. 자, 그리고 여기서 조명률을 구하세요. 그럼 종이 앞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위에 있던 것을 분자는 분모로 내려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물도 제공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